2018년 12월 당뇨병 건의자 갑질논란 기사 제보로 의심을 받던 전 직원 A씨가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수일개발은 인슐린 펌프의 개발자인 최수봉 건국대 명예교수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 JTBC가 보도한 당뇨병 건의자 갑질논란 기사 제보자로 의심이 되는 관계회사 전 직원 A씨에 대한 업무상 공금횡령, 공갈, 협박 고소권의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일개발은 설명 자료를 통해 전 직원 A씨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1심 판결을 통해 징역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2018년 회사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대로 업무상의 공금횡령과 공갈 미수 등이 인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일개발 측은 최근 목봉 관련 기사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통해 지난주에 제보된 당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보가 아닌 영업직원이 저지른 죄를 묵문하기 위해 당사의 대표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회사가 거부하자 공갈 협박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회사 최수봉 교수는 목봉 체주와 관련해 오너의 부당한 지시가 아닌 김남강 경리부장의 제안으로 당시 참석했던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급의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회사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당시 억울한 갑질 논란을 빚었던 최수봉 교수는 지금이라도 명예를 지킬 수 있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당뇨병 환자 치료와 학술 연구에 전념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중심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